안녕하세요. 모던테크 산업 또 왔습니다. 어제 한번 했고, 어제는 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오늘은 이제 그 동절기다 보니까 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현장이나 뭐 이렇게 고런 현장에서 항상 보면 뭐 난로 옆에 두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, 이게 이제 수달에서 나온 건데요. 일명 폼 보온 공구 가방 또는 뭐폼 히트백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, 여기 전원 공급이 됩니다. 전원 공급이 되고요. 이것도 클로즈업 좀 해주시고요. 여기 이제 온도가 이런 식으로 30도부터 80도까지 이제 세팅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타이머 기능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과열로 뭐 불이 나거나 뭐 그런 일은 전혀 없고, 온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단 그 9단에 해놓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게 그 온도가 한 20도 정도 올라갑니다. 그러면 가장 폼을 사용하기 좋은 온도로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자크를 개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폼이 대략 한 12개 정도, 그 요런 맥시 폼이나 뭐 프로페셔널 65가 한 박스에 12개 들었는데, 12개 들었는 한 박스 기준으로 한 박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러면 뭐 처음부터 뭐 현장에 와서 뭐 바로 뭐폼 쓰는 게 아니고, 처음에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주변 정리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폼 이제 뭐 사충을 하실 건데, 굳이 폼이 아니더라도 뭐 요런 뭐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얼으면 또 카트리지가 딱딱해서 또 쏘기가 힘드실 텐데, 뭐 소세지도 똑같습니다. 좀 얼면은 좀 이래 많이 좀 뻑뻑해서 시공이 힘드실 건데, 뭐 실리콘이나 폼 같은 거를 넣어갖고 그렇게 이제 좀 데워서,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또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안전하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화상의 위험도 크게 없습니다. 요거를 제가 한번 빼보면 앞에 좀 와주세요. 여기 보면은 그 열선이 깔렸어요. 여기 보면 이쪽에 중간에 요 열선이 깔렸고, 요런 또 요거는 또 이제 온도가 누출되지 말라고, 그리고 찬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고, 여기는 이제 또 단열 그런 이제 시트 같은 걸로 처리가 됐고요.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박스를 까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람이 한다 치면은 한개 쓰고 또 넣어놓고 또그 사이에 또 데워질 때또 하고, 그런 식으로 하면은 폼이, 제가 어제 저 말씀드릴 때도 그랬는데, 폼 같은 경우에는 캔 온도가 최소한 20도 이상이 돼야 가장 이제 그 발포가 잘 되고, 그리고 폼이 제대로 이렇게 사질 수가 있습니다. 하기 때문에 요거를 현장에서 보통 요새 뭐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낮에도 뭐 영하로,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, 그럴 때 쓰시기에 요렇게 이제 뭐 가방도 있어서, 백끈도 있어서 휴대하기도 좋고, 어깨 메거나 휴대하기도 좋고요. 그리고 뭐 신축 현장에 전기 안 들어오는데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게 이제 쓰기에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폼요 수달에서 나왔는 폼 히터백,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온도 체크기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딱 한번 찍어보면 좋은데, 좀 영세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. 요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